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스테인레스 스틸 304와 316의 용융풀을 보여드렸습니다. 용융풀이 어떻게 녹는지 그리고 용융풀이 어떻게 흘러내리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완전 침투로 용접을 할 때 큰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와 316은 같은 스테인레스 스틸이지만 성분에 조금의 차이가 있는 금속 소재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용융풀이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융풀은 다르게 침투될 것입니다. 자, 그럼 304와 316 파이프에 같은 열을 가하면 용융풀은 어떻게 침투가 될까요? 오늘은 이 두 파이프를 같은 조건에서 용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316 파이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맞대기 용접 방식으로 실험해 볼 거고요. 갭은 없습니다. 그리고 베벨링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이프 내부까지 완전 침투되는 용접을 시도해 볼 거고요. 물론 304 파이프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테스트해서 파이프 외부 표면과 파이프 내부 백피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316 파이프입니다. 자, 이렇게 316 파이프가 용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304 파이프도 뒤이어 바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파이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316 파이프고요. 저쪽은 304 파이프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외부 표면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316의 용접 비드 폭은 약 9mm 정도 됩니다. 304의 용접 비드 폭은 약 7mm 정도 됩니다. 파이프 두께가 얇다 보니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316 파이프의 용접 비드 폭이 더 넓습니다. 그 다음은 깊이입니다. 이건 316 파이프고요. 그 다음은 304 파이프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316 파이프의 홈이 더 깊이 파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프 내부입니다. 보시다시피 316 파이프의 백비드가 더 넓고 높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316 스테인리스 소재가 더 빨리 녹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쉽게 표현하면 316이 열 전도가 빠르고 점성이 더 낮아 보입니다. 열에 의해서 더 빨리 녹아내리고 더 잘 흘러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16 스테인리스가 더 낮은 열로 녹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더 잘 흘러내리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도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소재에 따라서 다른 용접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소재에 따른 열 영향도 고려해야 하고요. 포지션에 따른 중력 계산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이건 순수한 파이프에 적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레벨링 작업을 하고 갭의 열림에 따라서 차이는 발생하고요. 용접 와이어를 사용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외의 변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